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나 범행 동기가 아직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피의자 할머니도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어 검찰 송치를 앞두고 경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속 이후 경찰 수사의 초점은 범행 동기였습니다. 화투를 치다 다퉜다는 증언이 있었지만 정작 현장에 있던 피해 할머니가 이를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난처해진 경찰은 증거 능력이 없는 프로파일러의 분석 결과까지 공개했습니다. 과거 뭐 젊었을 때 막 그런 어떤 쌓여있던 어떤 그런 게 해결이 안 되고 계속해서 누적되어 있다가 그게 어떤 사소한 일로. 사람을 죽일 필요성이 있어야 사람을 죽이죠. 경제관보다 더 따뜻하게 생각하고 더 가깝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 사건 직전 90여 분 동안의 피해자 행적은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할머니 소지품 여러 곳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과 사고 직후 2차 신고가 1시간 가까이 늦어진 점을 강력한 정황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급동을 하고 닦아주고 엄마가 그러다 보니까 좀 이따 구장이 왔대요. 그러니까 엄마는 우리 엄마는 다시 그 사람이 신고를 했기 때문에 올 줄 알고 이제 그러고 있었던 거지. 그러나 목격자도 없고 할머니 지문 같은 이른바 직접 증거도 하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숙한 압수수색으로 수사의 혼선까지 더해진 만큼 검찰 송치 이후에도 양측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